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렌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부품 배터리 팩과 그리고 케이스, 충전기 등을 생산하여 글로벌 휴대폰 업계에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이 휴대폰 관련한 제품들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팩이나 이제 주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과 중국을 넘어서서 제2의 중국이라고 불렸던 베트남과 인도 시장에서도 생산, 판매를 하면서 베트남과 인도에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군들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요 제품들 중에서 TV나 오븐, 그리고 전자레인지 등의 글로벌 이제 업체들의 공급을 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확정될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늘어나냐에 따라 이 기업의 프리미엄 가치와 이제 성장 전망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월 달에 KTNG와 3,700억 원 규모의 이제 전자담배 디바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릴 후속작 이제 하이브리드 3.0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 그 제품들이 이제 흥행을 할 경우에는 수혜 관점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 케이스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담배 나아가서 2분기부터는 가정용 ESS 배터리와 그리고 전기 자전거에 이제 공급을 하면서 리오프닝 시대에도 충분히 수혜 관점을 이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1분기 실적을 모았을 때는요, 1분기 영업이익이 257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10%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현재 좀 높은 자리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갈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300억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0% 이상의 안정적인 고성장과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반영 비율이 10%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치 또한 부여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부터 꾸준하게 굉장히 높게 올라온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글로벌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의 이제 평균 퍼 대비를 해서 이렌텍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충분히 매력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업체들은 퍼를 보았을 때 25배 정도를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 대비에 안정적인 수익과 그리고 오히려 상향 조정된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계속 나타낼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고 2분기에 이제 전기 자전거 공급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부분 기대하면서 1차적인 목표가를 2만 7천 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8,500 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이렌텍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